자, 원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어디 봐요? 요양문 보고 요양문을 정확한 해석을 하고 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요양문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요약을 하는 게 글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얘기는 지금 뭐다? 키워드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반복이 일어나게 되겠지. 그거를 찾아내주면 돼요. 문장이 조금 쉽게 나오는 경우는 이 문장이 여기서 그냥 그대로 바로 그냥 똑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해요. 알겠죠? 어렵지 않게. 자, 가봅시다. 근데 일단은 여기 읽고 여기 해석 노트 할 거예요, 오늘. 알겠죠? 이거 해석 노트 딱 한 개만 시킬게. 그리고 오늘 시험을 볼 거예요. 모의고사. 알겠죠? 모의고사. 가봅시다. 자, 작은 어떤 것은 brought. brought 뭐의 과거형이야? bring이지. bring. bring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bring. bring 다음에 about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뭐뭐를 초래하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뭐뭐를 초래하다. 뭐뭐를 초래하다. 그럼 뭐뭐를 유발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 작은 어떠한 것이 초래했다. 변화를. 근데 어디에 있어서 변화를? behavior. 행동에 있어서 변화를. 됐니? 근데 어디의 행위냐면은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유발했습니다. 뒤에 후부터 있지? 뭐 하는 거야? 앞에 있는 사람 명사로 꾸며주는 거겠지? 동사하는 사람의 행동의 변화를 유발했습니다. had taken more the 블라블라한 상품들 than they did.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어떠한 상품을 더 많이 가져갔던 사람의 변화에 행동을 유발했다. 됐어요? 작은 리마인드 한번 체크를 할게. 뭐뭐를 상기시키다는 뜻이에요. 잠깐만. 여기까지, 괜찮네. 한 칸 더 옆에. 여기까지도 가능하네. 여기까지. 다섯 칸. 오케이. 리마인드. 뭐뭐를 상기시키다. 뭐뭐를 상기시키다. 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근데 리마인드를 뭐뭐를 상기시켜주는 게 뭐예요? 다시 떠오르게끔 해주는 거를 리마인더라고 얘기를 해요. 메모 이렇게 해놓은 게 그게 리마인더야. 알겠죠? 달력에다 표시해 놓은 거 그게 리마인더야. 다음, mistake. 1번, 2번, 3번, 4번이 두 개 두 개로 쫙 지어지고 5번은 fortune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을 고르는 멍청이는 없었을 거예요. 고르면 안 되겠지? 다음, shared. 공유되는. recycled. 재활용되는. stored. 저장되는. store. 저장하다. 상점. 저장하다. 됐어? 상점 저장하다. 그 다음에 borrowed. borrow는 뭐예요? 빌리다, 빌려진. 따라왔니? 빌려진. 근데 지금 1, 2번, 3번, 4번 이렇게는 알겠는데 뒤에 있는 B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다른 표현이지. 그러면 A를 고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됐냐?
맞잖아. B는 다 다르니까. 보통 A에 대한 요약문은 여기 나오고요. B에 대한 요약문은 여기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마지막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In the other note-free bathroom. Note가 없는 note-free, duty-free, 수거-free. 됐어? 무가당 됐니?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야. 노트가 없는 화장실에서 하지만 There was no toilet paper. 화장지가 없었다. 있다 없다니까. 없었다. Until following weekend. 다음 주말까지 화장지가 없었다. When the cleaning people returned. 청소부가 되돌아왔을 때 화장지가 없었대요. 노트가 없었는데 노트가 없는 화장실에서 휴지가 없었네? 그럼 너희들이 평가원적인 마인드를 떠올려 주실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강민아, 노트가 없대. 그러면 위에는 뭐가 있겠어? 노트가 있는 게 나오겠지. 왜? 단서. 단서가 뭐야? 접속부사. 뭐 들어가 있어요? However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 이해했어? 미리 지레 짐작을 하는 거야. 됐어? 앞에 있는 문장 볼게. 어우, 길다. To her satisfaction. 그녀에게 매우 만족스럽게도 하나의 롤. 롤이라는 게 여기서는 화장지겠죠? 화장지라는 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몇 시간 안에. 그리고 다음 날에는 또 다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화장지가 어떻게 된 거야? 한 개, 두 개씩 다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잖아. 됐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노트가 없는 이게 없지? 노트가 있는. 한 문장만 더 올라가 볼게요. 자, After reading a research paper about behavior change. 읽은 후에 연구 논문을, 연구 종이를 이렇게 읽어도 되겠지? 행동의 변화에 대하여라고 읽는 것보다 대한 연구를 읽은 후에 론다는 하나의 노트를 나타냈대요. 자, 노트라는 게 여기서는요 실수일까요? 리마인더일까요? 리마인더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지. 왜? 내가 아까 리마인더 얘기하면서 리마인더에 대한 설명을 해줬잖아. 메모, 달력에 표시하는 거. 그래서 이 리마인더로 가는 게 맞다고. 됐어? 그 다음에 shared라는 게 여기 화장실에서 휴지를 같이 나눴으니까 shared라는 표현이 들어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생각하고 1번을 골라줄 수가 있다고. 근데 reminder는 지금 여기서 note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In one of the bathroom. 화장실 중에 한 곳에 note를 뒀습니다. Asking. 그 asking이 지금 여기서는요 하는 이라고 읽어줘야겠지. 근데 여기 하는 요청하는 화장실은 아니겠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봐줘야 돼? 앞에 있는 전치사 명사 앞에 있는 명사한테 수식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요청하는 노트를 뒀습니다. 요청하는 노트를 화장실 중에 한 곳에 뒀습니다. 됐니? 자, 근데 요청하는 건데 ask 목적어 투동사 나왔지? 자, 이거 한번 체크해놓자. 고등학교 1학년 문법 문제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ask가 나오면은 목적어가 나오고 투동사가 나온다. 알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읽냐.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요청하다라고 읽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대로 한번 시작해볼까? 요청 사람들이
업 리무브 알죠? 리무브 제거하다. 없애지 않도록 요청하는 노트를 뒀습니다. 화장실 중에 한 곳에. 됐어? 다음 화장실을 없애지 말아달래요. 그 다음에 as it was a shared item, 그 휴지라는 것이 공유된 물품이기 때문에. 다 나왔지? 메모 여기서는 위에서는 얘가 메모로 나왔던 거고 여기는 shared item이라는 어떻게 나왔어? 반복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한다? 반복을 항상 찾아준다. 반복을 찾아주는데 요약문이 여기서 멍청하게 그대로 다 끌어다 내리진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동의어를 많이 기억을 해둬야 돼요. 동의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잡아줘야 될 거 remove. 제거하다. 자, 단어 다섯 개 빨리 외운다. 딱 다섯 명이네. 잠깐만. 아, 이거 해석 노트 하기로 했지? 해석 노트 하기로 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읽은 걸로 체크를 하고 첫 번째 문장부터 쭉 읽으면서 내려올게요. 한 여성은 named 이름이 붙여 진이라고 읽어야 돼. 알겠지? 론다라고 이름이 붙여진 한 여성은. 여성은. 근데 훈에 앞에 있는 사람 꾸며주는 것이 attend 다니던 출석하다니까 다녔던 어디에? 대학교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다녔던 론다라고 이름이 붙여진 한 여성은 had a problem 문제를 가지고 있었대요. 얘가 동사야. 알겠지? 여러분들 해석 노트 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이걸 일일이 다 적어줘야 될 것 같더라고. 여기서 너희들이 잡아줘야 될 거 name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명사가 이렇게 두 번 나와요. 그러면은 A를 B로 명명하다 이름을 붙여주다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named라는 표현이 name이라는 표현이 얘가 수동태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A, B, named, B 이렇게 나온다고? A는 이름이 붙여진다 B 라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론다 라고 이름이 붙여진 한 여성은 이렇게 읽은 거야. 알겠습니까? 다음 그녀는 was living near campus 캠퍼스 근처에서 살고 있었대요. 누구랑? 몇몇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됐니? 됐어? 자, 여기서 학교 기출이 none of whom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관계대명사 기능이 뭐뭐 있어?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있는 거 다 알잖아. who, which, that 이거 알잖아. 어? 이걸 관계대명사라 그러잖아. 그치? 얘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접속사 역할을 해주는 거고 접속사 역할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명사를 대신 해준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앞에 명사를 수식해준다고. 됐어?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봐봐 여기 지금 후 들어가 있잖아. 사람들이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했어? 봐봐 여기에 whom이긴 whom인데 여기에 지금 사람 명사 꾸며주는 거잖아. 여기에 몇몇의 다른 사람들이 있지. 이 사람들을 꾸며주고 싶은 거야. 이해했어? 어? 사람들이긴 사람인데 none of whom이라고 돼 있으니까 봐봐 접속사 역할 하니까 뭐가 들어가? 동사 하나 더 추가되지. 됐어?
그 다음에 명사 대신하다 보니까 주어가 없네. 그 다음에 앞에 명사 수식해 주는 거니까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줘서 니은 받침을 만들면 된다고. 관계대명사 너희들이 학교에서 알아야 될 거 세 개면 된다고. 어? 1번하고 2번은, 1번은 동사 하나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동사 한 개 추가. 동사 한 개가 추가된다는 얘기고, 명사 대신하다 보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결론은, 응? 그리고 여기 앞에 명사 수식해준다 보니까 동사에 니은 받침을 해준다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 한국말 다 할 수 있잖아. 자, 근데 학교 문법에서 유신고에서 저번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응? 근데 얘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지? And none of them까지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응? 접속사를 붙이고 대명사로 만들어주면은 얘가 그냥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이해해보세요. 갖다 표시하시고 and none of them. 자, 그러면은 몇몇의 다른 사람들과 캠퍼스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걔네들 중에 아무도 서로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One another. 서로라고 했는데 이거 3명 이상이에요. 3명 이상이란 얘기가 뭐냐면은 뭐다? 2명의 때는 우리 아는 전치 다 뭐 있어요? Between 뭐뭐 사이에. 그치? 어? 아, each other이 둘 사이에서 할 때고 3명 이상에서 서로서로 할 때는 one another이라고 붙습니다. 자, 가보자. When the cleaning people came each week. 자, when 접속사 나왔으니까 컵만 찾는 거 항상 연습해줘야 돼. 알겠지? 두 번 끊고. 청소부가 매주 주말에 올 때, 왔을 때 그들은 남기고 갔습니다. 몇몇의 토요일날 페이퍼의 롤들을 화장지를 몇 개씩 두고 갔는데 in 전체다 each of the two bathroom 두 개의 화장실 방 안에다가 화장지 몇 개씩 두고 갔대 청소부가. 그러면 사이에는 이제 다 추론이 가능하지. 가져간 거야 애들이. 그치? 근데 이 화장지가 뭐겠어? shared, 공유하는 화장지겠지? 근데 애들이 가져갔다고? However, 하지만 by Monday, 월요일까지 모든 화장지는요, would be gone, 사라졌대요. It was a classic tragedy of the commons situation. 자, Tragedy of the Commons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밑에다 그냥 써놔. 너희들 고등학교 더 머리 더 커야 돼. 공유지의 비극이에요.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 아세요? 몰라요? 그냥 화장실 이런 거야. 다 같이 쓰는 건데 내가 손에 안 보려고 그냥 막 더 이렇게 가져가는 거. 그냥 이런 거겠지? 1층에 아파트 1층에 소독기 있지? 이거 옛날에 소독질 있지? 그거 처음 생겼을 때 어떻게 했어? 사람들이 엄청 작았어 이거. 그게 공유지의 비극이야. 원래 다 같이 쓰라고 공공의 목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거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잡아줘야 될 거는 트라지디까지만 잡자. 트라지디. 야, 근데 선생님은 저기 옆에서 할 때보다 여기가 더 좋은 거 같아. 목소리 크게 안 해도 돼. 아, 힘들었어 너무. 너희들도 집중 잘 되는 거 같지 않냐? 좁으니까? 내 방은 막 옆에 막 유리창 부분은.
한번 거울 보고 이렇게 막 머리 한번 만져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흥민아 그랬어 안 그랬어? 안 그랬어. 아이 너 보는 거 하는 거 본 적 있는데. 아, 진짜 안 했어. 진짜 안 했어? 알았어. 자 됐습니까? 자 다음은 Because some people took more toilet paper than their fair share. Share 한번 체크하세요. Share가 원래 공유하다는 뜻인데 명사로 바뀌면은요 몫이란 뜻이에요. 목. 목. 됐니? 목. 나눴을 때 목. 서로서로 나눠 갖는 거. 됐니? 간다. 자. Because 있으니까 어떻게 찾아야 돼? 무조건 컴마 찾아야 돼. 다연아 뭐 찾으라고? 컴마. 알겠지? 자 여기에 컴마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주어가 동사였기 때문에 몇몇의 사람들이 더 많은 화장지를 가져갔기 때문에 보다 누구보다 그들의 공정한 목. 목보다 더 많은 휴화장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The public resource was destroyed for everyone else. 다른 모든이 자 여기는 else를 다른이라고 읽어줘야 돼요.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해에게 공공의 리소스 리소스는 뭐예요? 어 그렇지 자원이란 뜻이지 C인 것 같은데 공공의 자원이 파괴됐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공 자원이 모두 파괴가 돼버렸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화장실의 휴지를 너희들 알아서 사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만 봐도 화장실에 휴지 없죠? 여자 화장실은 있어? 없지? 남자 화장실도 없어. 그치? 왜 그랬을까? 화장실을 두면 되거든? 근데 너희들 그 좀 잘 사는 동네 가면은 화장실마다 화장실 다 있는 거 알아? 좀만 좋은 데 가면은? 다 있어. 어 거기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겠어 화장실을 안 가져가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못 사는 동네니까 자꾸 가져간다고 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못 사는 건 아니야 아무튼 그러하다 자 여기까지 해석노트 밑에 요약본까지 완료를 합니다 이게 왜 해석노트를 하냐면은 너희들 내신 대비 다 들어가요 내신 대비해. 들어가는 범위야. 미리 한번 보는 거야. 일부러 내가 21년 걸로 빼놓은 거야, 너희들. 자, 오른쪽 단어 5분 외울게요, 5분. 5분이 뭐야? 30초만 외워. 야 너희들 망포 주말에 뭐 스케줄 있어요? 주말에? 시험범위 스케줄 잡아야 돼가지고 없지? 주말에 없지? 다현이는? 주말에 스케줄 없어요? 시험 대비 때 일요일날 할 거야 우리 없어? 응 도현이는? 아 없어? 다행이다 강민이는? 없어요 없어? 오케이 몰라? 일단 안 되는 애들부터 맞춰주고 네, 과학 아 좀
참고할게요. 뭐야 이거. 김현지 없나? 리준혁? 아, 토요일 날은 왜 안 해? 토요일 안 한다. 토요일 날 국어로 옮기자. 어때? 국어 누구한테 들어? 재홍쌤한테 듣지 않아? 내신 대비하면 누가 해주신대? 어? 아, 재홍쌤? 재홍쌤 토요일 수업으로 들어. 알겠지? 어. 일요일 날 그러면은 지금 고1은 나머지 다 오케이? 일요일 날? 어. 합의가 돼. 아니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데 다음 주 화목에는요 내가 먼저 주말에 나갈 거 줄 거예요. 내일 눈 뜨고 보면은 교과서가 막 두 개씩 끝나 있을 거야. 어? 그러니까 집중 빡 하고. 알겠죠? 그럼 미리 하는 거야? 고1 뭐라 그랬지? 망준혁 일요일 국어하고 과학 오케이. 다른 거 없죠? 교회 가는 사람 없어요? 네. 네, 뺄 수 있어. 아, 뺄 수 있어? 그렇지. 내신 대비가 먼저지. 내신 대비 하는 게 더 좋잖아. 내가 아침 시간 잡아줄게. 알겠지? 아, 아니. 왜? 교회 몇 시에 가는데? 아홉 시. 아홉 시. 그러니까 내가 한 열, 내가 한 10시 정도 부르면 교회 애매하게 빠져야 되잖아. 아, 네. 자, 여기 다 봤나요? 친구들? 오케이. 자, bring about, remind, store, ask 목적어 to, remove, name AB, one another, tragedy, share, else, resource. 세빈, resource. 자원. 자원. 빨리 적거다. 다음, else. 다른, 다이아나, share. 목, 옳지. 트라지디, 가, 돈. 어? 오케이. 원하나다. 네임 AB. 네임 AB. 메일을 뒤로 명명하다. 리무브. 에스크 목적어 투. 에스크 목적어 투. 망준요. 목적어 동사로 요청. 요청하다. 요청하다만 기억해도 돼, 다현아. 근데 정석으로 하려면은 에스크 목적어 투까지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외우고 나잖아? 딱 보여. 에스크 다음에 투 동사가 보여 너희들. 외우고 나면은 스토어 저장하다 리마인 상기시키다 그치? 브링 어바웃 강미 초래하다. 초래하다. 자 이제 41, 42 하고 오늘 시험 끝내, 이거 수업 마치고, 아, 43, 45 틀렸냐? 틀렸지? 오늘 한번 그냥 수업 해줄게. 알겠지? 이거 끝나고, 어떻게 하냐? 모의고사 볼 거예요. 모의고사. 알겠습니까? 자. 제목을 풀려고 하면 안 돼요. 41, 42 중에서 41을 제목을 풀려고 하면 안 되고 42번에 어휘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되는데 그 어휘 문제는 항상 몇 분법적인 사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좋은 거, 나쁜 거, 반이어를 항상 떠올려줘야 돼. trickier, trickier은 trick은 뜻 뭐야? 속이다, 더 속이는, 까다로운 뭐 이런 느낌? 그러면은 좀 심플, 단조로운, easy 이런 표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suffer, 고통받다, 완화시키다 available, 이용 가능한, 이용 불가능한 decrease, 감소하다, 증가하다 5번, useful, 유용한, 유용하지 않은 됐습니까? 자,
어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분법적인 사고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사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소재하고 입장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거를 못 잡으면은 계속 글한테 흔들릴 거야. 알겠지? 자, 천천히 가보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신이 만약, 여기 어딨어? 콤마 찾고. 그치? 콤마 찾고. 당신이 발코니에 서 있는 것이 두려웠다면, 두렵다면. 그럼 발코니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발코니가 어떻게 생긴 거야? 그 아파트 건물이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발코니를 보통 우리가 발코니 딱 하니까 무슨 생각 들어? 세빈아? 생각 안 들어? 발코니에 서 있대. 서 있는 게 두렵대. 국민아, 아마 그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봐. 발코니에 서 있다라는 표현이 여기 의미적으로 무슨 표현일 것 같아? 비유적으로? 키워놔 있는 거. 어. 싫다. 어. 그리고 태훈아, 나는 선생님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대중들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 그 왕들이 이렇게 왕 하면은 왕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러고 연설하잖아. 남들 앞에 서는 거. 혹은 고소공포증이 생각났어. 됐어? 어. 근데 뭔가 두려워한다면 극복 방법을 알려주겠죠? 다연아? 그치? 가보자. You start on some lower floors. 당신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된대요? 더 낮은 층에서 시작하면 된대. 시작한다. 그리고 slowly work your way up to higher ones. 아, 요게 지금 뭐 수준 이상의 발코니에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내가 생각했던 것도 틀리네요. 이게 뭐야? 그냥 조금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니 지금? 그치? 뒤에 있는 문장 읽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얘가 지금 얘기를 한 게 밑에 층부터 차근차근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위에서 아무런 경험 없이 위에서 하는 거를 어떻게 얘기하겠어?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겠지. 차근차근히 올라가면은 좋다라고 얘기하겠지. 됐어? 뭔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야 지금. 다음 볼게요. It would be easy. 쉬울 것이다. 가져오신 저니까 자동으로 마주하는 것을 마주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위험을. Standing on high balconies in a way. 자, 높은 발코니에 서 있는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방법으로.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은 That's totally controlled. 완전히 비동사 플러스 PP. 통제되다. 근데 명사 뒤에 대시니까 어떻게 해줘? 앞에 있는 명사. 자, 완전히 통제된 방법으로 높은 발코니에 서 있는 공포를 직면하는 것은 더 쉽다. 그러면은 완전히 통제된 여기다가 너희들이 여기가 통제가 되면은 높은 데 서도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통제된다면은 선생님 지금 내신 대비하는 것처럼 해주는 거야 지금. 선생님 내신 대비라면 이렇게 수업해줘.
차근차근히. 어? 근데 내신 대비가 아닐 때는 막 그냥 두서없이 맨날 얘기하지. 어? 야, 스케마 알려주고 넘어가잖아. 자, 다시 이제 방법으로 시작을 하면은 높은 데서 시작하는 거는 거기서 마주하는 그런 두려움을 쉬울 것이다. 소셜라이징은 쉽다, 어렵다. 근데 트릭이라는 표현이 너희가 속이다 이런 표현으로 알고 있으니까 까다로운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잡고 가자. 자, 트릭, 까다로운. 자, 소셜라이징은 뭐예요? 사회화. 소셜 뜻 뭐야? 사회적인이라는 뜻이지? 내가 옛날에, 내가 저번 시간에 IJT, 라이즈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 모모화 시키다라고 읽으라고 그랬잖아. 그치? 사회화 시키다. 자, 사회화 시키는 게 친구 사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읽어볼게요. 사회화는 더 까다롭다. 아, 통제한다면 도전이 깨능이라 그랬으니까, 쌉가능이라 그랬으니까, 뒤에 이제 사회화는 더 어려운 거야. 사회화. 모르는 사람하고 친해지는 게 발코니, 높은 데 있는 발코니에서 시작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차근차근히 친해져야지. 차근차근히 소셜라이징 해야지. 도윤아, 연상되지, 이거? 충분히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다음, 사람들은 아니다. 뭐와 같지 않대요. Inanimate features. Inanimate. 가만히 있는 부동의. 그러면 animate. 애니메이션이지. 그게 생생한이란 뜻이에요. 움직이는. 활동적인. 자, 부동의 feature. 사물들이 아니다. 됐어요? 모모와 같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봐봐, not이 들어갔고 like가 들어가 있지. 그럼 뭐예요? animate한 사물들과 같습니다. over building에 that you just have to be around to get used to. 익숙해지기 위해서 당신이 have to be around, 주변에 있어야만 하는 빌딩의 부동의 사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빌딩의 발코니를 얘기했던 거고. 자, 여기 사람은요, 뭐예요?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 뭔가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부동의 상태라고. 부동의 사람들을, 부동의 것을 발코니라고 얘기하고, 부동의 가만히 있는 것을 극복하는 건 쉽지. 근데 사람들은 유동적이잖아. 유동적이잖아.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람이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워. 근데 괜찮아. 내가 방법 알려줄게. 이런 느낌이야, 지금. 알겠죠? 다음 문장. 여기는 get used to 체크하고. 모모에 익숙해지다. 모모에 익숙해지다. 그 사람들과 interact, 상호작용 해야 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can be un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response, 반응, predict, 예측하다, 예측 가능한, 예측 불가능한. 됐니? 그리고 여기서 interact는 상호간에 활동하다, 상호작용하다. 다음, your feelings toward them,
그 사람들에 향한 당신의 감정들은 are more complex too. 또한 더 복잡하다. 사람들한테 느끼는 감정, 복잡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self-esteem, 체크. 자존감.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존감은요, isn't going to be affected. 자, be going to인데, 하지 않을 것이다. be affected. 영향받지 않을 것입니다. that much. 그렇게 많이, 그렇게라고 읽고요. If they don't like balconies. 그들이 발코니와 같지 않다면, 발코니를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많이 자존감이 영향받지 않기 때문 않을 것이야. 하지만 당신의 자존감은요, can suffer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효율적으로 친구를 사귈 수 없다면. 친구 못 사귀면 고통 받겠죠? 마이너스하게 나오겠지? 자, suffer 한번 체크하고. 몸으로 고통받다. 몸으로 고통받다. It's also harder. 자, harder이라고 얘기를 하네. 더 어려워지네, 이제. Design a tiny way. 매우 작은 방법을 계획하는 것은 또한 더 어렵다. Tiny. 아, tidy, tidy. 단순한? 점진적으로 많은 사회적인 공포를 직면하는 타이디 조밀조밀한 방식을 방법을 방식을 디자인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다. 잠깐만 타이디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정리? 정리라고 얘기하네. 정돈된 방법. 정돈된이라고 읽어. 타이드를 됐습니까? 자, 타이드를 정돈된 자, 다시 많은 사회적인 공포를 직면하는 정돈된 방법을 완벽한 방법을 디자인하는 것은 어려울 거야. 소셜 라이징 하는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어? 자, 사회화가 사회화 방법이 단순하지는 않아. 단순하지 않아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The social situations 주어 나오고 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여기에 exposed to may not be 여기가 동사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고요. 자, 당신이 필요가 있는 사회적인 상황들은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노출시킬 필요가 있는 사회적인 상황들은 됐어? 자, 여기 사이에는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휘치가 생략되어 있겠지? 자, 그러면은,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노출시킬 필요가 있는 사회적인 상황들은 may not be available.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그들을, 친구들을 원할 때. 친구들을 원할 때, 이게 사람들이 정해져 유동적이다라고 얘기했잖아. 네가 친구를 사귀고 싶을 때, 나 친구 사귀고 싶어. 그리고 딱 친구를 만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합이 맞아야겠지? 그리고, or they not be go well enough for you to sense that feelings are under control. 그리고 그들은요, 잘 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당신이 여기는 할 만큼이라고 읽어줘야 돼. 당신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주하고 당신이 감지할 만큼 충분히 잘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센스, 감지하다는 뜻이고, 여기서 대시 목적어 처리해야 되겠지. 상황들이 통제되고 있다라고 감지할 만큼, 당신이 감지할 만큼 충분히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 대의는요, 앞에 있는 문맥을 보니까 사회적인 시츄에이션으로 바뀌네. 다음, progression, 발전, 진보. progression. 발전, 진보. 자, 가보자. From A to B지. 강민아, 이거 어떻게 읽었어? A에서 B까지 라고 읽으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 A에서 B까지. From 찾으면 to 찾는 거예요, 그냥. 알겠지? 그러면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까지의 발전 진보는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컴마 찍고 ing 어떻게 읽어줘? 하면서 만들면서 피할 수 없이 큰 잠깐만 피할 만들면서 피할 수 없을 만큼으로 큰 감소를 어려움의 감소를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어려움에 분명하지 않은데 여기서는 감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감소가 아니네. 그래. 정답 몇 번이야? 몰라 아무도? 다 틀렸냐? 전멸이야? 답을 봐야겠네. 4번 맞네. 내가 왜 여기서 왜 4번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여기에서 지금 자 발전, 나아지는 게 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어려움의 감소라 그러면은 쉽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쉽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여기서는 분명해야지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분명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어려움의 감소가 아니라 어려움의 증가를 이제 나타내주는 게 맞는 걸로 보인다고. 선생님이 지금 계속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분법적인 사고로 풀어주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풀었단 말이야. 풀었어. 역시나 너희들 볼 때 그냥 앞뒤 문장의 맥락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앞뒤 문장의 맥락으로.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42번을 푸는 거를 연습을 하고 42번을 풀고 요거를 보면 정답이 바로 나와요. 자, 5번 보시면요. Overcoming. Overcoming이 뭐예요? 극복하다. 사회적 걱정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다. 단순하지 않다.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해. 꾸준히 노력해라는 거는 아까 밑에 내가 뭐 실수로 맨 마지막에 읽었는데 gradual exposure. gradual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제목을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처음에 두 문장하고 마지막 두 문장 가지고 풀어준다 그랬잖아. 역시나 여기서는 마지막 두 문장에 지금 정답이 나와 있잖아. 단어와 키워드가. 그래서 5번, 4번을 고르고 끝내고요. 아, 단어 좀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알겠죠? 강민이 알았어, 모르겠어. 나 단어 외웠다. 있어요? 단어 좀 외우시고. 자, 오늘 시험 볼게요. 시험은